환경부는 유해성이 적고 경제성이 높은 폐기물 중 전기차 배터리, 고철 등 7개의 품목을 관련 규제 면제 대상으로 지정합니다. 이를 위해 순환자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은 오는 31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행정 예고할 예정입니다. 순환자원 지정 고시제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개별 신청에 따른 순환자원 인정 제도와 병행해 운영됩니다. 환경부는 연구 용역 및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유해성과 경제성, 순환 이용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기차 폐배터리, 폐유리 등 총 7개 품목을 순환자원 지정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.